안녕하세요, 필드민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소공동 롯데호텔에 왔어요. 저한테 롯데호텔은 뭔가 되게 편안한 느낌이 드는 곳이라 고향 본가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롯데호텔 건물은 먼저 지어진 본관과 그 옆에 새로 지어진 신관, 이그제큐티브 타워로 나뉩니다. 두 개는 이어져 있어서 이렇게 바로 들어올 수 있고요. 이그제큐티브 호캉스 후기 영상은 오른쪽에 카드를 눌러서 구경해주세요. 이그제큐티브 타워는 이렇게 아주 화려하고 아주 번쩍번쩍한데요. 투머치한 거참 좋아하는 제 스타일에 딱입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이그제큐티브 타워의 가장 꼭대기층에 있는데요. 35층에 위치한 미슐랭 원스타 피에르 가니에르입니다. 사실 이전에 왔을 때 영상도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거든요. 너무 예전 영상이라 저는 항마력이 딸려서 다시 보기가 부끄러운데 혹시 궁금하신 분은 우측 상단을 참고해주세요. 35층까지 순식간에 올라간 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공간이 펼쳐집니다. 피에르 가니에르는 베르사유의 비밀의 방 컨셉이라고 하는데요. 미슐랭 원스타 마크가 있는 곳을 지나쳐 자리를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4월 초 주말 방문을 위해 2월 말에 일찍 예약했고요. 네이버 예약을 이용했습니다. 인터넷 예약의 경우 1인 예약은 안 되는 곳들도 종종 있는데 여기는 1인 예약도 받고 있어서 혼자 다녀왔네요. 카메라가 안 좋아서 좀 뿌옇게 나왔지만 화장실 거울샷도 빠질 수 없으니 밥 먹기 전 화장실부터 다녀왔고요. 여기저기 화려한 금색이 눈에 띄는 유려한 곡선 형태의 홀 좌석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창가 좌석이 딱두 테이블인데 꼭 미리 예약하셔서 창가 자리에 앉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022년 4월의 런치 메뉴판입니다. 바다 코스는 메인이 생선이고 육지 코스는 메인이 고기입니다. 둘다 먹어보고 싶은 경우 15만원짜리 풀 메뉴를 주문하면 되고요. 깔끔하고 클래식한 느낌의 테이블 세팅으로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메뉴판에는 없지만 준비된 웰컴 디쉬입니다. 레스토랑 방문을 환영하는 의미로 제공하는 한입 음식들인데요. 먼저 다시마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인데 뭐랄까 가루처럼 퍼석한 식감이 신기했고 되게 짭짜름하면서 바다 내음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위에 얹어진 바삭한 튀일이 씹는 식감을 더해주는데 탁 치고 나오는 짭짤함에 시원한 온도감이 더해지니 바짝 마른 입안에 군침이 돌게 하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건 소라가 새콤하고 차가운 젤리와 함께 마티니 잔에 들어있는 요리입니다. 엄청 시원 새콤하면서 쫀득한 식감이 살아있고 위에 얹어진 풀들의 쌉싸름한 풀향으로 마무리됩니다. 이건 한라봉 잼을 햄으로 감싼 건데요. 진짜 저 눈꽃만한 작은 흰꽃 포인트가 너무 귀엽지 않나요? 햄의 육향에 더해지는 상큼함과 질겅질겅 식감이 기억에 남습니다. 다음은 비트칩을 올린 아몬드 사브레이입니다. 짭짤함과 함께 아몬드의 고소함이 굉장히 진하게 느껴지고 되게 뻑뻑한 식감이었어요. 히비스커스와 오미자로 만든 새콤 시원한 주스로 입가심을 딱 하고 짭조름한 달걀 어란 크림과 캐비어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총 6종류의 한입 음식들이 나왔는데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 진짜 입맛이 확 살아나더라고요. 지금까지 잠들어 있던 나의 미각을 깨우는 느낌이랄까요? 앞으로 나올 코스가 기대되는 즐거운 첫 시작이었습니다. 따끈따끈한 세 종류의 빵이 나왔습니다. 코스 진행하는 동안 옆에 두고 같이 드시면 되고요. 코스 중반부쯤 되면 미니 바게트도 새로 가져다 주십니다. 프랑스 정통 방식으로 만든 호밀빵, 버터와 우유로 만든 이탈리아 브레드, 무화과와 살구가 들어간 카라멜 빵이고요. 옆에 놓인 귀여운 버터를 발라 손으로 쭉쭉 뜯어 먹었습니다. 버터는 짭짤한 가염 버터였어요. 본격적인 코스의 시작으로 세 종류의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건 게사리 얹어진 소프트 쉘크랩 무슬린이고, 이건 달걀 위에 멍게를 얹은 것, 마지막은 오리 가슴살과 엔다이브입니다. 시선을 강탈하는 수북한 게살 아래에는 버터로 조리한 달걀과 시금치, 마늘이 들어있어요.
저는 새 음식 중에 이게 진짜 제일 맛있었는데요. 따끈하면서 식감은 몽글몽글하고 크리미하면서 점성도 느껴지는 게 마치 오마카세 먹으러 가서 보들 따끈한 달걀찜으로 첫 스타트를 끊는 느낌이랄까요? 한국인이라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은은한 마늘향도 좋았고 몽글한 달걀과 함께 먹는 게살 역시 너무 맛있었습니다. 이거는 한 그릇 더 먹고 싶었어요. 이건 계란을 삶은 뒤 노른자를 파낸 자리에 마요네즈를 이용한 소스를 채워 넣고 노른자는 곱게 갈아 위에 얹은 요리였어요. 위에 얹어진 게 멍게라고 하길래 그 멍게의 강렬한 바다의 맛이 느껴질까봐 살짝 쫄았는데 멍게는 그냥 몰캉한 식감을 더해주는 역할 정도였고 멍게의 맛은 정말 아득히 먼 저 너머에서 은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건 그냥 제가 아는 삶은 달걀 맛이 강했던지라 딱히 인상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염장한 오리 가슴살은 맛있었는데 그 주변에 놓인 복숭아 젤리랑 아몬드, 엔다이브의 조화는 좀 낯설었어요. 오리는 육향이 꽤나 잘 살아있었고 복숭아 젤리랑 엔다이브를 함께 먹으니 수분감이 팡팡 터지더라고요. 고소한 아몬드로 마무리했습니다. 메인 요리는 생선과 소고기 중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이날 저녁에 오마카세를 먹으러 가야 해서 고기를 선택했습니다. 너무 먹음직스러운 선홍빛의 채끝살과 함께 아래쪽으로는 감자, 왼쪽에는 샐러드가 함께 나왔습니다. 여기 보이는 노란 소스는 쇼롱 소스인데 홀렌다이즈 소스에 토마토 피레를 넣은 것입니다. 이건 부라타 아이스크림인데 하얀 아이스크림 아래에 컬리플라워가 있습니다. 아이스크림과 컬리플라워라니 솔직히 굉장히 낯선 조합이었는데 또 막상 먹어보면 컬리플라워에서 느껴지는 구운 채소 맛이랑 고기와 함께 나온 컬리플라워 샐러드랑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이게 디저트처럼 마지막에 먹는 건 줄 알고 아껴놨거든요. 직원분이 오셔서 고기 중간중간 같이 먹어주면 더 맛있다고 하셔서 고소하고 시원한 치즈맛 아이스크림으로 기름짐을 눌러주며 먹었네요. 스테이크의 경우 미디움 레어 굽기로 딱 적당하게 익혀주셨고 소금이나 후추 간도 적절히 되어 있어서 부드러운 고기의 육향을 느끼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특히 저 노란 쇼롱 소스가 포인트였는데 시큼 새콤한 맛으로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었고 덕분에 고기의 느끼함을 좀 덜 느끼며 맛있게 먹을 수 있었네요. 그런데 저는 다음에 오면 스테이크 말고 생선 요리를 주문하고 싶어요. 스테이크도 맛있긴 한데 사실 파인다이닝 어디를 가도 스테이크는 먹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테이크는 좀 무난한 느낌이라 다음엔 정말 맛있게 잘 구운 생선 요리를 먹어보고 싶습니다. 시뻘건 색감이 인상적인 디저트입니다. 산딸기 바바루아 위에 하얀 바닐라 샹티크림이 올라가 있어요. 아주 새콤달콤한 디저트였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일 정도로 새콤했습니다. 취향에 맞게 추가해 먹을 수 있도록 여분의 샹티크림도 따로 챙겨주셨고요. 이게 새콤함도 되게 강한데 달기도 엄청 달아서 한 입 딱 먹고 삼키는 순간 속이 저릿한 그 느낌 아시나요? 저는 워낙에 새콤하고 단 걸 좋아하는지라 정말 너무너무 맛있게 먹은 디저트였고요. 바닐라 샹티크림을 잘 얹어 먹으면 새콤함이 중화되면서 달달함은 가미되더라고요. 이 시트는 새콤 달달한 산딸기 소스를 흠뻑 머금고 있어서 아주 촉촉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이렇게 살짝만 눌러봐도 쭉 나올 정도로 머금고 있어요. 산딸기 바바루아와 함께 나온 또 다른 산딸기 디저트인데요. 아래의 산딸기 젤리 위로 퐁신한 민트 쉬폰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워낙에 민트를 좋아하는지라 시원하고 화한 맛에 개운하게 먹었는데 민트의 상쾌함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불호일 수 있겠네요. 따끈한 디카페인 커피 한 잔과 네 종류의 미니미니한 디저트인 뿌띠뿌까지 먹어주면 1시간 반 정도 걸린 런치 코스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여기까지 롯데호텔의 미슐랭 원스타 프렌치 다이닝 피에르 가니에르였는데요. 일단은 이 장소 자체가 굉장히 독보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서 특별한 날, 특별한 경험을 원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곳에 계신 직원분들이 다들 친근하면서도 능숙한 서비스를 해주셔서 방문할 때마다 참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연인과 데이트하러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꼭 창가 자리를 미리 예약하신 뒤 샴페인 한 잔 곁들이면서 프렌치 코스 요리를 즐겨보시면 좋겠네요. 음식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맛있게 먹은 것도 있고 좀 난해해서 이해를 잘 못했던 음식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즐겁게 먹었다는 느낌이 들고요. 여기는 다양한 신용카드로 가격 할인도 받을 수 있으니 사용 중인 신용카드의 혜택을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즐겁게 보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맛있는 식사하세요.